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태어나서 희열, 쾌락, 황홀을 경험해본 적 없는 창희는 구씨의 추앙 점프를 보고 2002 월드컵 이후 오랜만으로 희열과 환희를 느꼈다며 귀염을 토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이상하게 희열 비스무리한 게 나온다는 창희. 사실 창희가 하는 많은 말은 대화보다는 토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창희가 말을 많이 해서 얻는 희열 비스무리한 건 사실 무언가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비워냄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자신이 가랑비 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준 사건으로 창희는 희열 비스무리한 게 아니라 진정한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웃겼던 창희의 수로 점프는 생각보다 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창희가 쓰고 있는 첫 번째 해방일지였죠. 그럼 창희의 해방일지를 취향하는 리뷰 시작합니다. 구씨의 추앙 점프를 본 직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려가다가 총총총 멈춰버린 창희. 꽤 귀여웠어요. 그런데 며칠 후 수로 점프를 재시도하는 창희. 창희의 추락은 이유 있는 추락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가장 높이 뛸 수 있으니까요. 사실 창희는 어떻게 보면 3남매 중에 가장 따뜻한 면이 많은 인물입니다. 까칠한 구씨한테도 형이라 부르며 먼저 다가갔고 투박한 아빠한테도 그 정도면 다정하고 예의 바르죠. 물론 아버지는 뭐 계획을 갖고 사셨냐 따지고 들었지만 30살이 넘은 사람들이 주말에 집에서 농사에 돕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인성을 알 수 있잖아요. 또 정선배나 자꾸 전화를 걸어대는 편의점 점주한테도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하는 걸 보면 다말증에 가려져서 그렇지 창희가 얼마나 속이 깊고 따뜻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창희에겐 자꾸 서글픈 일만 생겼어요. 3억만 있으면 월 1000만 원의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 이거 정말 너무 아까운 자리잖아요. 하지만 스스로 힘으로는 가질 수 없고 가질 생각이 없는 가치관이 다른 아버지를 갖고 있는 창희와 달리 재력 있고 말통하는 아버지가 있는 정선배에겐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죠.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만 다 가지게 되는 현실. 화가 치솟는 창희. 앞으로는 싫어하는 이들을 목숨 걸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6회 예고에서 창희가 이제부터 정선배 사랑할 거라고 해서 아니 그렇게 싫어하는 정선배를 왜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지 싶었는데 사랑의 복수를 하고자 했던 거였더라고요. 사람 싫어도 너무 싫어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줘라 뭐 이 말을 작가님이 하고 싶으신 걸까요? 근데 거짓인 말도 입 밖으로 꺼내면 진실이 된다던데 싫어하는 사람 좋아해 보려고 노력하다 보면 좋아질까요? 창희가 이러다가 전 선배의 또 다른 좋은 점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될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한편 정 선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 길기만 한 은행줄. 누군가 시비를 걸면 정말 폭발할 것 같은 상황에서 딱 멈추고 순서를 양보한 창희. 5만원도 잔액이 없어 못 보았는데 버스까지 놓쳤다면 그 아저씨가 얼마나 속상했을까. 내가 아저씨의 하루를 최악으로 만들지는 않는데 보탬을 줬다는 것. 그 아저씨의 통장 잔고의 비참함 때문에 난 좀 덜 비참하구나, 난 행복하다라고 느낀 게 아니라 누군가를 좀 덜 비참하게 만들었더니 너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 이거 또 다른 의미의 추앙이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응원했더니 내가 채워지는 거. 그래서 현아를 만나 여느 때처럼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창희가 여느 때와는 달라 보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교회 간판의 문구가 아니라 좋은 일을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 자신을 채워낸 날이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 창희는 수로 점프를 시도합니다. 성공하면 얼마 줄 거야? 라고 물으며 뭔가 허세처럼 시작한 점프였지만 사실은 내 인생 스스로 희열, 환희, 쾌락을 만들어보고자 했던 창희의 첫 번째 해방일지였습니다. 창희가 수로에 대자로 누워있다가 일어났을 때는 뛰기 전에 창희와는 달라져 있을 거예요. 실패해서 추락했다는 부끄러움보다는 실패하긴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다고 떠드는 창희의 모습이 눈에 환해요. 창희의 은행약보 사건을 통해 작가님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비교하는 게 너무 당연해진 세상에서 인간이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 가져야 하는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을 갱생시키겠다는 오만함보다는 크게 뇌물주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랑비처럼 티 안 나게 여러 사람을 촉촉하게 해주는 거,
그것도 너무 멋진 거라고 추앙받아 마땅한 거라고 말이죠. 기정이랑 이사님, 저만 이 커플 좋은 건가요? 조태훈에게 윙크하고 싶은 거 겨우 참았다는 기정이한테 완전 단호하게 윙크 노노노, 윙크하는 사람 지구상이 멸종됐다고 말하는 거 둘이 은근 케미가 너무 좋아요. 기장이도 이사님 앞에서 엄청 솔직하고 발 동동거리는 귀여운 제스처도 하고 거기다가 이사님도 그 정도면 잘생겼잖아요. 물론 조태훈 씨도 기럭지랑 떡 벌어진 어깨가 참 좋죠. 근데 이사님도 기럭지 훌륭하고 어깨 떡 벌어졌던데. 기정아, 이사님은 안 되겠니?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